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시장 사건에 위치한 공실 걱정 없는 통상가입니다. 주거지 진입하는 도로의 건물이라 위치가 좋으며, 건물 남쪽으로는 2026년 4월 입주 예정인 2023세대 대단지 대명자이가 신축 중이며, 건물 북쪽으로는 약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성당 내거리입니다. 오늘 건물이 있는 앞에 도로이고요. 도로가 이 내거리입니다. 여기 성당 내거리에서 여기 횡단보도 있죠. 여기가 바로 성당시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이고요. 이쪽 길로 쭉 내려가시면 서부정류장 가는 길목이고요. 길 건너편에 있는 도로를 올라가시면 내당역으로 이어지는 파도고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중구 남산동으로 이어지고 방고개로 나가는 길목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크레인들 많이 있죠. 저기가 2023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입니다. 아우, 아파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이 아파트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건물에서 바로 이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여기 앞쪽에 보면 여기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앞쪽으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성당시장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진입하는 이 길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이 앞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라면 그 옆에 있는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1층에는 미용실, 그리고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다방. 야, 다방 간판이 정말 오래됐는데 제가 옥상 올라간다고 위에 가보니까 현재 주인분께서는 그렇게 장사를 하신지는 오래 됐다고 합니다. 간판은 보니 오래전부터 다방을 해온 것 같고요. 사실 건축물은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옥상도 가보니까 바닥에 방수를 했는데 일반 우레탄 방수가 아니고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 편으로 보면 전부 다 주택입니다. 이 건물이 또 주택지로 진입하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이 뒤쪽에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앞 뒤쪽을 재개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 곳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159.7제곱미터, 건물은 192.14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한산시 48.3평, 건물은 58.1평입니다. 73년 12월 15일날 준공해 놨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8억 6천만원,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4,200만원 있고요. 인수가격 8억 1,800에 월수익 165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 가구수가 3가구고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고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월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작은 상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상가로만 구성된 통상가 찾으시는 분들 들어 계실 텐데, 이 건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 건물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주변이 이렇다, 이런 앞쪽에 2000세대 뒤쪽에 3000세대 뭐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거지로 진입하는 도로와 그리고 시장 진입하는 공용주차장 메인 진입로를 물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공실률은 아주 낮은 입지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한 블록 뒤편이 또 성당 시장입니다.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앞쪽에 돔을 또 설치를 해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기가 성당 시장인 위치입니다. 오늘 시장 상권을 끼고 있고 공실 없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매물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